전통사랑 초대석.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 사단법인 세종전통예술진흥회를 통해 우리 국악, 우리 판소리 보급에 앞장서고 계신 우방 조통달 명창과 전화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남상희 씨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잘 지내고 있죠.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네. 잘 지내고 계시냐는 이 인사가 참 나부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들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 나는 뭐 잘 지내고 있고 요즘에 뭐 직장도 안 나가고 오니까 네. 집에서 그냥 있어요. 정말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명창이시죠. 이 전라북도 도립국악원 창극단장을 지내셨고 특히나 뭐 이 독립국악대상 등 크고 작은 상들을 많이 받으셨고 2003년 이 판소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이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이 세계 각국에서 이 판소리 완창 무대를 여셔서 이 그래요. 예, 큰 박수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요. 2002년에 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가거리 축제가 있었어요. 네. 근데 한국이 주재국으로 선정되고 판소리 다섯 마당을 우리가 두 번씩 아. 다섯 명창에 두 번씩 완창하는 것이 프랑스 현지 언론에서 보도와 함께 네. 세계 유명 음악 축제 예술 감독들이 판소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성공적으로 그 결과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2003년에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은 2003년에 미국 링컨센터 페스티벌과 네. 영국 에덴버러 국제 페스티벌, 북미와 유럽을 대표하는 종합 예술 축제로서 같은 동시 공식 초청을 받은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초대를 받았고 네. 파리 가을 축제 기간 중에 양쪽의 페스티벌의 예술 평가한 결과로 두 곳에서 완창을 한 후 영국 에덴버려 축제를 마친 후 기자들이 주는 상을 다섯 명창이 받았어요. 네. 받고 판소리가 유네스코 걸작이 선정되는 계기가 되고 그랬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일이지 우리 판소리계요. 그렇죠. 그때가 2003년에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우리 선생님과 또 네 분의 이 명창 선생님들께서 이 해외에서 우리 판소리를 알린 게 아마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때 뭐 이 저희도 뭐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해외 음악인들 뭐 언론인들이 아주 극찬을 하셨다면서요. 어떤 평을 그래요. 받으셨나요? 그 아까도 여기 말씀대로 그런 극찬을 받고 그래가지고 88년도에는 네. 또 7개국 11개 도시를 다녔어요. 아. 그때는 춘향가를 가지고 저하고 안숙선 씨하고 이렇게 춘향가 완창을 했어요. 네. 그때부터 그 극찬을 더 받고 그 전에는 미산 박치골 선생님이 그 오래 전에 저 프랑스에 가가지고 수군가 완창을 하고 왔어요. 그때 최초로. 아. 그래가지고 판소리가 알려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한류의 뿌리네 우리 판소리가. 네, 그리고 또 일찍이 우리 조통달 선생님께서 해외에 나가서 우리 판소리를 알린 선구자셨네요. 네. 그랬다고 볼 수는 있는데 뭐 그 큰일은 아니죠 뭐. 아유 선생님. 아유 큰일이십니다. 사실 우리 조통달 명창하면 뭐 우리 국악계뿐만 아니라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그런 국악계 스타시잖아요. 네. 아이고. 근데 우리 선생님 어떻게? 이 판소리를 처음 시작하게 되셨는지 참 궁금해요. 저요? 네. 최초에 참 아주 좋았어요. 왜냐면 박초월 선생님이 내 친이모인데 네. 그분한테 크면서 판소리를 듣고 자라고 해서 다섯 살부터 판소리를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13살, 14살 때 이승만 대통령 84회 탄신 기념 전국명창대회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때는. 네. 그때 전쟁했어요. 저하고 안양년 씨 누가 다 나왔는데 네. 제가 그때 1등을 했어요. 애기 와. 때. 그런 그 있었죠. 그때. 그러니까 이 미산 박초월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의 이모님이 되시는 거군요. 지금 이모인데 네. 우리
박동호 대신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각시가 많았던 거 봐. 근데, 한, 그, 배 씨, 우리, 저, 할머니한테 자매. 그러니까 우리 생모님하고, 그, 이모 박철선이하고 두 분만 낳았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우리 이모, 이제 박철선이 자식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저, 입양을 해서, 네. 저를 아들로 길렀어요. 그래서 나는 몰랐지. 흔히 친어머니인 줄 알았지. 이모인 줄 모르고, 나중에 알고, 얼마나 내가 막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네. 네. 우리 조통달 선생님 하면 정말 이 박초월 선생님 빼놓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또 이 예술적인 혼을 다 물려받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박초월제 이 소리를 올곧게 또 지켜내고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은 또 이 판소리뿐만 아니라 악기 연주에도 또 일가를 이루셨고 또 뭐 한국 무용 그러니까 가무악을 통달한 그런 예인이다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기 때 그 예술 고등학교요. 네. 그때는 그 민속 예술 학원 시작했어요. 그 도남동 종점 그 학원이 있었어요. 근데 학교식으로 학교를 만들려고. 네. 그 만들 중고등학교를 거기를 제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때 한영숙 선생이라는 분이 무용 선생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무용을 그때부터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발림 같은 게 좀 조금 뭐 자신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때 그 배웠던 것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 또 거기에 하야금도 배우고 안경도 배우고 뭐 사물놀이 뭐 무용 다 했습니다. 아마 그런 이 기악 뭐 춤 소리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그 예술적인 것들이 함축이 돼서 아마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창극계에 독보적인 존재로서 많은 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립창극단에서 주연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또 이 전라도 쪽으로 또 내려가셔서 또 후학 양성을 하셨잖아요. 그래 맞아요. 네. 내가 왜 그러냐면은 서울서 40대까지 국립창극단을 다니는 주연을 맡고 이제 여자 주인공은 안숙선 씨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작품을 임방울전 무슨 뭐 광대의 꿈 무슨 뭐 놀보전 흥보전 춘향가 뭐 춘향전 뭐 이런 거 뭐 변학도도 하고 막 그렇게 활동을 잘 하다가 네. 마른 나무는 뭐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네. 예, 그래서 우리 판소리는 전라도 음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라도에 가서 내가 좀 활동을 좀 해야겠다 고향을 위해서. 아. 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 내려왔더니 우리 친구들 박종선 무슨 전부 이런 뭐 여러 친구들이 네. 전부 또 전라도 내려왔어요. 아. 처음에는 친구들이 그랬어. 조통달 잘해 말이야. 이렇게 아직 그냥 그 명성이 떨치고 있는데 왜 내려가냐 그 말이야. 옛날식으로. 네. 그냥 이 사람아. 지금은 그냥 빠른 자동차도 있고 기차도 있고 해서 괜찮아요. 언제 오나 불러면 온다. 아. 그러나 내 고향에 가서 큰일 난다. 그러고 또 다들 내려왔어 어떻게. 그러네요. 그런 적이 또 있었어요. 예. 본인의 예술 세계를 펼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또 후학 양성 그리고 또 내 고향의 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결과로 아주 우리 선생님의 쟁쟁한 제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럼요, 그래요. 네, 지금 국립창극단에 있는 유태평양 씨도 그렇고 뭐 많은 제자들이 있고 특히나 우리 조통달 선생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가수 조관우 씨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요. 우리 선생님의 피를 받아서 예, 대중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원래 또 국악을 또 하셨잖아요. 네. 원래가 우리 관우도 예술학교 나왔는데 네. 거기서 가야금을 또 가야금을 내가 3주를 가르쳤어요 집에서. 그래갖고 악기 전공을 해갖고 학교를 또 졸업을 했습니다 그거를. 네. 야,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어머니 나 조관우 또 우리 손자까지 해요. 4대째 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소리 매력이 뭐 우리 저 남상희 씨도 알겠지만은 이 판소리는 그 로맨스와 카타르시스가 있잖아. 네. 그게 뭐냐면은 알다시피 슬픔과 사랑. 그잖아. 그 있어가지고 그런 노래를 하니까 판소리라는 것은
지금 지구가 망하면 망해도 없어져도 판소리는 안 없어진다 이런 자부심을 나는 갖고 있어요. 크으, 판소리는 언제 어느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는 판소리로 청중을 사로잡고 오거든. 네. 콧물 눈물 나오고 막 이빨 털리가 빠질 정도로 웃음을 웃게 만들잖아 우리가. 네. 우리 남상에서도 그런 판소리 하잖아. 네. 그래서 이거 우리 판소리는 지구가 없어질면 몰라도 지구 없어지면 판소리도 없어지지만은 네. 지구가 있는 동안 판소리는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아직은 믿고 있습니다. 야 우리 이 판소리계의 거장이신 우방 조통달 선생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소리가 가진 그 매력, 로맨스 그리고 카타르시스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진 이 최고의 판소리가 앞으로 정말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울려 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판소리는 우리 조상들과 삶을 같이 온 것이거든. 네. 민족음악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네. 우리 조상들이 살아오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기는 것이 바로 판소리야 이게. 신호 애락이 다 들었다 그 말이야. 네. 남산신은 했은 게 알지.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아무리 뭐 변화가 오고 노래가 자고 바뀌고 이래도 판소리는 바꿔지지 않아요. 이건 네. 판소리는 세계적인 음악이라 그 말이야. 네. 그래서 다른 거 저 클래식이나 그 관현악이나 할 때는 주임새 크게 오르면 안 돼 혼나. 그렇죠. 근데 우리 판소리는 그 노이즈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다른 것은 노이즈가 없어 그건. 네. 우리 노이즈가 뭐냐면은 다 알지만은 고수의 주임새. 네. 청중들의 주임새. 그래야 창자가 잘하지. 네. 그 노이즈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이야. 네. 근데 옛날에 외국에서 공연하는데 완창을 내가 오늘하고 오늘은 안숙선 씨가 완창을 하는 날인데 나는 그 뒤에서 구경을 했거든. 네. 근데 얼씨구 잘한다, 잘한다, 얼씨구야 했더니 코가 이만큼 큰 외국인이. 네. 나를 딱 쳐다보는 시아랍 그러더라고. 나 보고 시아랍 그래. 네,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I'm sorry. 나도 영어 잘 모르지만 I'm sorry하고 내가 나가버렸다고. 네. 가만히 보니까 미리 사회자가 얘기를 했어야 돼. 네. 문화의 차이죠. 노예가 있어야 네. 그렇게 인정을 받고 보면 그 사람들이 트윈들이구나 하고 이해가 될 건데 그걸 안 가르쳐준 것 같아. 네.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도 우리 한국 판소리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네. 좋아해요. 우리 조통달 선생님이 말씀 듣다 보니까 이 판소리의 매력에 푹 빠지고 정말 우리 선생님이 입담에 푹 빠져서 뭐 내일 모레까지 말씀 듣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만은 이게 또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우리 선생님 직접 모셔서 이 판소리 특강 특집으로 한번 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려운 시국이지만 선생님 건강관리 잘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그 멋진 소리, 좋은 소리 많이 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남상에서도 네. 판소리꾼으로서 지금 텔레비에 여러모로 막 이거 대단해. 내가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이래서 우리 판소리를 널리 알리고 네. 우리 판소리가 하방 사람들 더 알려줘가지고 우리나라 판소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다 알려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선생님도 진짜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그 좋은 소리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 귀한 네.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조통달 명창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좋은 기회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요. 전화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예. 자, 우리 것,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어느덧 염해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 조통달 명창이 부른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용궁에서 용왕과 토끼가 대화 나누는 대목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봐라, 토끼 배를 촥 갈라가지고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서 한 두 서너 점만 올려봐라. 아이 토끼 어종 몰랐다고 그냥 그 소리 듣고 그냥 어떻게 놀래버렸던지 이 여기 나와서 주문이라 인마.
내가 죽기는 꼭 죽는 뒤 내가 폐수라면 쓰고야. 학교를 딱 생각해가지고 용화 배치 배를 활짝 내밀려 자세 뱉다고 쏘! 용화이 놀래가지고 아니 저놈이 죽는 마당에 배를 안 띠려고 무슨 잔말이 심할 터이니 필은 걱정입니다. 네가 무슨 말이 있거든 말이나 하고 죽으려고. 아니요! 말을 해도 거지 안 들을 생기에 당장 내 배때기 따보시오. 배 따볼 때 배를 얼른 따가지고 간을 내놓았으면은 이 순가라는 것도 없을 것이고 저 동다리가 나와서 이 순가 완창도 이렇게 땀 흘리고 안 할 것이고 나 복도 안 칠 거고 안 칠 거고 아니지 좀 걸려먹고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 이놈아 기왕에 죽을 바에 많이 나오지 그러구나. 말을 허리하니 허물이다. 말을 허리하니 허물이다. 소나무 늘어지